9번, 폭이 3m, 3m인 기초가 있다. 점착력은 3톤포미터 제곱이고 흙의 단위 중량이 1.9톤포미터 3승이다. 네오마 철각이 파이가 20도고요. 안전율이 3일 때 기초에 허용하 중. 그럼 무슨 말이야?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는 소리야. 극한 지지력을 구해서 뭐 허용 지지력을 구하면 되겠죠. 허용 지지력을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허용 하중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필기 때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허용 하중을 구하라고 하는 건 한마디 하랬지. 신발끈 하고서 하면 되는 거야. 왜? 마지막 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테르자기, 우리 이쁜 자기 있잖아. 그 이쁜 자기 테르자기 공식에 의해서 극한 지지력을 구하시고, 극한 지지력은 안전율에 의해서 나눠주시면 허용 지지력이 된다 그랬죠. 뭐 허용 지지력을 구한 다음에 면적을 곱해주시면 이제 마지막 허용 하중이 나오는 겁니다. 말해서만 역시 어떻게 쭉 길게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실수가 따라와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초의 근육 깊이 1m 전반전도 파괴가 발생하고요. NR, NC, NQ 값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용해서 테르자기에 대한 공식 QU 알파 C, NC, 베타 감마원, NR, DF, 감마 2, NQ에서 테르자기에 의해서 극한 지지력 QU를 첫 번째로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첫 번째로.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필기 때도 강조했던 테르자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3 곱하기 18 플러스 0.4 곱하기 3 곱하기 1.9 다 좋은 거니까 플러스 1 곱하기 1.9 곱하기 7.5 해서 95.85 톤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극한 지지력을 구한 거야. 극한 지지력. 그럼 극한 지지력을 구했으면 뭐 구하라고 이제?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허용 지지력. 허용 지지력을 구해주세요. 이 말이잖아. 그럼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극한 지지력을 Fs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Fs 얼마 줬어? 3으로 줬잖아요. 3으로 줬어. 그래서 허용 지지력이 얼마다? 31.95 톤퍼미터 제곱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구했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허용 하중이야. 그러면 QA에 대한 것은 QAll 하중에 대해서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허용 하중이야. 그러니까 Q 우리가 all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면적을 위로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얘에 대한 거3 곱하기 3이니까 31.95 곱하기 얘를 곱해서 QAll이라고 하는 건 287.5 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중이니까 톤이야, 톤. 미치고 팔딱 뛰는 게 뭐야? 미치고 팔딱 뛰는 게. 미치고 팔딱 뛰는 게. 하중 구하라는데 어떻게 톤퍼 미터 제곱.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아마. 면적으로 나눠줬을 때야 허용 지지력은 톤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단위가 맞아. 허용 지지력은 뭐 구하래? 문제에서 허용 하중 구하라며. 허용 하중. 하중은 톤이지. 킬로그램이거나 그람이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다잘 구해놓고 얘를 287.5톤 퍼 미터 제곱 얘를 왜 넣냐고. 왜 얘를. 미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잘 구해놓고 내가 뭘 구했는지 모른다는 소리야. 내가 뭘 구했는지 모르는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하중 구하라고. 하중, 하중. 근데 왜 얘를 미터 제곱을 넣냔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구하는지를 까먹은 거야. 그래놓고 항상 연습된 대로 그냥 톤퍼 미터 제곱, 톤퍼 미터 제곱, 톤퍼 미터 제곱. 아닙니다. 극한 지지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3m, 3m만큼, 이 평에서, 면에서, 이 면에서 지지력을 버티고 있는 거야. 얼마만큼의 힘으로? 95.84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m, 3m라는 면적에서 이 힘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필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연애하면서 별 얘기 여자친구한테 다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까지 했어? 여자친구한테 제가 너는 지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왜? 하이힐. 여자들 하이힐. 하이힐 폭의 면적이 어떻게 돼? 1cm, 1cm도 되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1cm, 1cm밖에 안 되는, 그럼 밑으로 고치면 0.01이야, 0.01. 그런 작은 폭으로 몸무게 50kg? 60kg 차, 여자친구. 60kg를 그 작은 폭으로 지구를 누르고 있다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겠어. 그걸 계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 체이지. 재미없잖아. 나만 재밌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야. 3m, 3m라는 건 3m, 3m라고 하는 폭이
95.88톤으로 누르고 있다고. 얘를 지지해달라는 거잖아. 그게 극한 지지력이요. 허용 지지력은 3m, 3m짜리에 얼마만큼? 31.95톤으로 누르고 있다는 소리잖아. 얘가 허용 지지력이고. 그럼 하중은 면적을 배제한 실질적인 힘을 주어줘야 되는 거지. 그 힘이 얼마? 287.5톤이라고. 근데 여기다 면적을 왜 넣어요? 하중을 넣어야지. 모의고사 보잖아요. 열에 일곱, 여섯 명은 늡니다. 내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거야. 허용 지지력, 극한 지지력 구하는 거에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냥 톤품이서 제곱이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하중 구하는 겁니다. 하중은 그렇지. 톤,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나와야지. 절대 면적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잘 구해놓고 막 울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린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삼각형 면적을 2분의 1 안 해준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야. 타성에 젖어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아, 극한 지지력, 테르자기 공식, 알파 CNC, 플러스 베타, 감마, BF, 감마원, NR, 플러스 DF, N2, NQ. 아, 내가 기억하고 있었네. 기특한 거야. 막 좋아 죽어. 이 공식 쓴 거가 너무 기특해. 막, 어? 그렇게 막 하면서, 야, 내가 테르자기 공식을 기억하네? 오케이, 알파 1.3. 오케이, 베타 0.4. 직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이것도 기억하네, 내가? 막 너무 좋아. 어. 야, 막 흥분이 막 돼 있는 거지. C는 3으로 줬고, NC 18로 줬고, 베타 3, 감마원 0.9, NR 5로 줬고, DF 1m라고 돼 있고, N, 감마2 1.9, NQ 7.5라고 줬으니까 딱 구했어. 95.85톤. 야, 내가 테르자기의 극한 지적 공식을 구했네. 막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래놓고 허용 지지력 오케이. FS를 나누면 돼. FS를 3 딱 나눠. 31.9 오케이. 너무 좋은 거야. 계산은 계산기가 하니까. 계산했어. 그래놓고 어떻게 허용하지 오케이. 면적으로만 해주면 되네. 하면서 면적을 딱 곱해줘. 그래놓고선 딱 보니까 287.5톤 퍼 미터 제곱 딱 쓴다니까. 면적을 여기다 곱해줬는데 여기다 왜 쓰니? 여기다가 타성에 젖어있어요. 타성에 젖어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틀려버리잖아요. 울어요. 왜? 3개월 뒤에 또 시험 봐야 되잖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에 영어 공부도 해도 되고 연애를 차라리 해도 되잖아요. 또 실기책 그냥 들고 다니면서 박용복이 잔소리하는 거 또 들어가면서 신발끈 신발끈 하면서 막 어? 그럼 깨깨깨 들인 소리들이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 또 까먹으니까 또 듣고 또 까먹으니까 또 듣고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럴 거야. 그러면 다 까먹잖아요. 까먹어도요. 괜찮아요. 왜 현장 가서 누가 물어보면 책 찾으면 되죠. 책이 어디 있는지 안다니까요. 자격증이 딱 가지잖아요. 희한해요.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직접 두고 있는 사람이 돼요.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봐. 직접 두는 사람이 잘 봐.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그 사람이 대신 실력은 또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막 혼내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미워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배울 때 틀리는 건 괜찮아요. 시험장 가서 안 틀리면 돼. 그렇잖아? 아니, 배울 때야. 뭐 톤퍼미터 제곱을 넣든 뭘 했든 막 해놓고서 속으로 뜨끔하지. 아차. 그건 괜찮아. 어디서만 안 하면 돼? 시험장 가서. 시험장 가서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시험장 가서 안 하는 건 얘가 내가 톤퍼미터 제곱 딱 썼다. 아차! Q 하중이지. 딱 지운다니까. 그럼 속으로 어떻게? 아, 박이보선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푸는 거예요. 막 혼낼 때는 짜증났지만 아 맞아 저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느끼는 거죠. 그러고서 자격증 딱 생겨봐. 흐뭇해.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하려면 전화하세요. 취업 준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상담 다 해드릴게요. 저 비싼 몸이에요. 대학 돌아다니면서 취업 특강 많이 해요. 돈 많이 줘요. 그럼 그런 거 왜 해줘? 어떻게 취업해야 되는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답답해 죽어. 토목기 사나 딸랑 따면 이제부터 뭐 하지? 이 생각이 들어. 그럼 안 되죠. 그걸 활용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10번.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생긴 균열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 방법, 뭐 기존의 거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 패칭, 표면 처리, 뭐 오버레이 또는 더 씌우기죠. 절삭 오버레이, 뭐 절삭 본법에 대한 거 이제 적어주시면 세 가지니까 패칭, 표면 처리, 그다음에 오버레이 또는 더 씌우기 공법을 대부분 많이 쓰실 거고 절삭 공법도 되고 절삭 오버레이 또 밀링 공법 다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죠.